고슴도치와 휘들기. 옛날 옛적 휘들기 부부가 대추 야자 나무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냠냠냠냠. 여보, 이 야자 열매가 정말 맛있지 않소? 맞아요. 이 나무가 일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 걱정 없이 이렇게 살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 나무 근처에는 고슴도치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둘기 부부와는 달리 고슴도치는 떨어지는 야자 열매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지요. 아, 저 비둘기 부부는 좋겠다. 난 이렇게 배가 고픈데 저 부부는 야자 열매를 실컷 먹을 수 있고 말이야. 고슴도치는 부러운 눈으로 비둘기 부부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곧 비둘기 부부가 미워졌어요. 이건 모두 비둘기 부부가 열매가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서 그런 거야. 너무 불공평하잖아. 저 비둘기 부부를 없애고 야자 열매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슴도치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고슴도치는 대추 야자 나무에 뿌리가 있는 곳에 구멍을 파서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구멍 옆에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비둘기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했지요. 저 고슴도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기도만 할수 있지? 남편 비둘기는 호기심에 고슴도치에게 가물었어요. 고슴도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고슴도치는 얼큰이 하고 대답했어요. 이제까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에서 간혹 떨어지는 열매를 먹지요. 남편 비둘기는 고슴도치가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것만 먹고도 살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옷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제가 입고 있는 바늘이 옷입니다. 밤에는 좀 춥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뾰족한 옷을 입고 사시다니. 그렇다면 다른 곳도 많은데 하필 왜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나요?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고 있지요. 이곳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많아 보이더군요. 남편 비둘기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슴도치님,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남편 비둘기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슴도치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지요. 잠깐만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요? 글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남편 비둘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농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 비둘기는 고슴도치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꼭 들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슴도치가 입을 열었어요. 아주 게으른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만 좋아했지요. 훗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요. 씨 뿌릴 때 와도 농부는 귀찮아서 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번에는 농사가 안될 거야. 괜히 씨를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고슴도치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뻔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무렵이 되자 농부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물론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말이지요. 남편 비둘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슴도치에게 물었지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뜻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당신도 농부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살면서 훗날을 생각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비둘기님의 훗날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께 기도는 하십니까? 아니요? 아, 그러고 보니 저도 그 농부와 다를 바 없군요. 비둘기는 고슴도치의 현란한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전 그냥 조그만 새이며 매일 양식을 얻는 이 대추 야자 나무 곁을 떠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 나무를 떠나 당신처럼 신께 기도를 드리고 산다면 전곧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고슴도치는 남편 비둘기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 저장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에도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비둘기는 아내 비둘기에게 고슴도치의 말을 전했어요. 아내 비둘기 역시 고슴도치의 말에 감탄했지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도 뜻깊은 삶을 살아야 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비둘기 부부는 고슴도치의 말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야자 열매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수수. 우스, 탁. 야자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힘내구려. 이제 조금만 하면 돼요. 우스스, 탁. 우스스, 탁. 야자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고슴도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고슴도치는 서둘러 야자 열매를 자신의 굴로 옮기기 시작했지요. 비둘기 부부는 정말 어리석단 말이야.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믿다니. 나야 좋지. 하하, 이렇게 내가 모아놓으면 나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나에게 열매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겠지? 부탁하러 불러오면 바로 잡아먹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저희 야자열매는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고슴도치는 생각만 해도 신이 났어요. 얼마 후 야자열매를 다 떨어뜨린 비둘기 부부가 땅으로 내려왔지요. 하지만 땅에는 야자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비둘기 부부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고슴도치가 굴에서 나왔어요. 고슴도치님, 혹시 야자열매를 못 구우셨습니까? 고슴도치는 순간 뜨끔했어요. 하지만 고슴도치는 그런 기색을 감추고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아마 바람에 날아가 본다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을 기회 삼아 신께 기도드립시다. 고슴도치는 다시 한번 유창한 말씀씨로 비둘기 부부에게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점점 자신의 굴에 있는 곳으로 비둘기 부부를 데려갔지요. 마침내 비둘기 부부는 고슴도치의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고슴도치가 꽝 하고 문을 닫는 게 아니겠어요? 비둘기 부부는 깜짝 놀라 고슴도치에게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문을 왜 닫는 건 뜻입니까? 그러자 고슴도치는 이를 갈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요. 히히. 우리를 속인 건가요? 신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남편 비둘기는 고슴도치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한 도시에 큰 부자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낙타와 여러 물건을 준비해 도시로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길 가는 도중에 상인은 우연히 사기꾼 두 명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이두 사기꾼은 자신들도 상인이라 속이고 함께 가게 된 것이지요. 사기꾼들은 상인을 속인 후그 상인의 물건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고슴도치는 남편 비둘기의 이야기를 싱뚱뚱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 비둘기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상인과 두 사기꾼이 여관에 도착했지요. 두 사기꾼은 상인의 물건을 빼앗으려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둘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물건을 독차지하려고 말입니다. 고슴도치는 점점 남편 비둘기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사기꾼 한 명이 숙소로 돌아가 상대방을 속일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에 독약을 넣어 상대방에게 먹이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지요. 빌두기는 고슴도치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한 사기꾼이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기꾼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어찌된 일인지 두 명의 사기꾼이 모두 죽어 있었지요. 남편 비둘기는 잠시 숨을 돌리고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아니, 왜두 사기꾼이 죽은 건가? 고슴도치는 그새를 못 참고 물어봤어요. 그건 바로 두 사기꾼이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욕심이 많았던 두 사기꾼은 서로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던 것입니다. 남편 비둘기는 고슴도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남을 속여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고슴도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어줬어요. 신께서 당신께 제 자비를 베풀길 바라겠습니다. 빌둘기 부부는 고개를 숙인 후 고슴도치에게 이렇게 말하며 굴을 나가 대추야자 나무 집으로 날아갔답니다. 동물들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였어요. 이제 잠을 잘까요?